자, 일단은 돈이 모였기 때문에 드디어 프라임 비스타 프로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오, 약간 레이저빔 같은 소리나. 야. 야. 자, 오늘도 해보는 개노잼 파워워시. 야, 이거 도와줄 사람 급구. 도와줄 사람 급구. 둘 중 한 분 들어와요. 누가 할래? 왜 서로 양보해? 짜증나게? 그렇게 하기가 싫어? 전에 연락 들었다시피 제 나선형 미끄럼틀이 윌로우 크릭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엉망진창으로 늘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릴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회전목마가 나선형 미끄럼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세상에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할 게임이 없어서는 아니고 할 건 정말 많은데 찍기가 귀찮아서 킨 파워워시 혼자서 조용히 청소를. 에고, 왜 초대가 안 되냐? 뭐야, 나 왜 밀려? 뭐 언제 들어왔어? 자, 오늘도 둘이 같이 잘 해봅시다. 나 지금 커스터마이징 빨간색이지? 어, 저 빨간색으로 잘 보여요? 보이면 끄덕끄덕. 어, 격한 끄덕끄덕. 자, 빨리 청소해봅시다. 오늘 이것만 하면 이제 전문가용 쓸 수 있어요. 그럼 더 빨리 청소가 되겠죠? 야, 너무 좋다. 이거 왜 안 벗겨져요? 얼룩. 아, 얼룩이 완전 그냥 떼국물이 쩌는구만. 롱으로 해서 완전 붙여서 닦자. 거의 지금 판정으로 보면은 눈앞에다가 대놓고 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럴 거면 그냥 영도 해. 영도짜리로 해, 영도. 그래, 잘 닦이고 좋네. 아니, 영상 도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투수들아. 아주 그냥 뭐만 하면 다 돈 달라는 줄 아네. 일단 공지로도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계획이기는 하지만 일단 뭐 어차피 노가리 방송이잖아요, 이게? 같이 토크하면서 하기 좋은 게임이니까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이번에 저희 풀동부 직원분들이랑 진지하게 회의를 한번 했는데 최근에 열심히 올리고 있던 장기 콘텐츠 얼해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평균 조회수를 계속 깎아먹는 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덜렁다크 때는 와, 이거 빨리 올리고 싶다, 지금 편집 다 됐으니까 이제 썸네일만 완성되면 빨리빨리 올려야지, 이런 기대감에 차 있었는데 바레임은 어느새부턴가 아, 이것도 올려야 돼, 아, 이거 올리면은 또 조회수 낮아지고 알고리즘에서 멀어질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겁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얼해임을 중도 하차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작 또 우리 직원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장기 콘텐츠 반응이 안 좋다는 거를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었고, 한 가지만 계속 그렇게 편집하는 게 힘들거든. 그 편집 맡고 있던 편집자님이 준씨인데 원래 덜렁다크도 준씨가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얼해임까지 붙잡아서 거의 미치기 일부 직전이었던 거죠. 그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게 속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보여주고 웃음을 사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 저도 이게 똑같이 일이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능률적으로 잘 돌아가지. 조회수가 예전 같으면은 막 4-5만 정도 나오면은 와, 되게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채널이 규모가 많이 커졌잖아요. 직원도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나면 이제 8명, 직원만 8명인 진짜 어엿한 중소기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수입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충당하지 못하면 이게 정말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결단을 좀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내리기로 결정을 했고 당분간은 장기 콘텐츠를 안 하고 좀 지켜보려고요. 아, 제가 그냥 좀 방송에 너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양질의 콘텐츠만을 고집했었던 거죠.
물론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주신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을 진짜 재밌게 잘 찍었어. 그러면은 솔직히 컷 편집만 해도 진짜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이제 만족을 안 했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편집을 하면 더 재밌을 텐데 하면서 욕심을 내가지고 편집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영상을 다 늦게 올리게 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하이미 편집해가지고 선점해서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거 했어요 올려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요청을 받았어. 그럼 찍어드릴게요 하고 찍었어. 그리고 영상 업로드는 거의 한 달 뒤에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썸네일까지 또 만들어야 되니까, 편집도 그렇고 썸네일도 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작꾼들이 실망을 하기도 해요. 완전 단물 다 빠지고 나서 이제서 올리아 하는 분들도 벌어 있었고, 그래서 좀 퀄리티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푸리니에 가가지고 고인물 컨텐츠 다 찍고 같이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만약에 선점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진짜 그냥 풀 영상을 올려버리라는 거야. 선점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가 세워놓은 형식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올려도 사람들 볼 텐데 현재 퀄리티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썸네일도 같은 맥락으로 너무 정성 들여서 하면은 또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이제 좀 예전 스타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림 스타일을 포기하는 거는 아닌데 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는 게임들은 그렇게만 해도 되게 좋은 썸네일이 탄생을 하거든요. 선점의 가장 대표적인 좋은 예시가 배드엔딩 극장이에요. 배드엔딩이 진짜 다른 사람이 알기도 전에 장작 한 분이 그 게임을 추천해주셔서 제가 그걸 바로 찍었고, 와 이것만큼은 진짜 선점하자 해서 진짜 컷 편집만 하고 썸네일 작가님한테 인게임 스샷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포토샵만 살짝 거쳐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리니까 지금 조회수 40만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그냥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영상에 대한 욕심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보면 참 좋은데 이미 봤던 거를 또 보니까, 또 보는 입장인 거니까, 난 나만의 특색 있는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좀 늦게 올려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야. 물론 저를 정말 사랑해주시는 장작분들은 그걸 보세요. 근데 저희가 진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독을 안 한 외부인들도 계속 보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미끄럼틀이냐고요? 그런 거 같은데, 워터슬라이드 같은데요? 아 근데 진짜 개더럽다. 오 근데 먼지가 되게 잘 닦이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솔그릇이 되게 평온스럽게 잘 닦고 계시네요. 뭐 어쨌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공지사항으로 영상을 따로 올릴까 생각했는데 지금 파워워시 하면서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어떡하냐? 공지를 따로 올려야 되긴 하겠지? 그래도 발헤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공지 영상을 올려야 되냐? 커뮤니티 글로 올려야 되냐? 둘 다? 오케이. 그러면은 제 영상을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두 번 들을 겁니다. 파워워시랑 공지로 생방까지 세 번. 아 최근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유튜브가 계속 하락세더라고요. 게다가 굿즈도 이번에 정말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굿즈 홍보 영상 딱 올리자마자 바로 19금 걸리고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정말 너무 슬펐어요. 악재가 한 번에 몰아서 오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네? 노딱도 아니고 19금이 걸렸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내 눈이 이상한 거냐? 더러운 거 아니지? 으야. 편집자분들을 통해서 풀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좀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에요. 편집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장기 콘텐츠를 두 사람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제 준 씨는 얼헤임 붙잡고 계셨고, 키미밍 씨가 지금 서브노티카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서브노티카는 좀 더 쌓이면 한 번에 1일 1영상으로 개봉을 해야겠다 하고
지금 영상이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잠정적으로 휴재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이 계속 너무 쌓이니까 그분들 장기 컨텐츠 내려놓고 그분들도 이제 단편을 편집하라고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키미밍 씨도 서브노티카를 작업을 했는데 좀 올리고 반응도 보고 댓글도 읽고 그렇게 해야지 힘이 나잖아요. 편집자님들도 자기의 작업물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 반응 봐야지 힘을 얻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모으고만 있고 업로드를 안 하니까. 그래서 키미밍 씨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편을 잠깐 내려놓고 모든 영상을 다 소화한 다음에 손이 너무 논다 하면 그때 장편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티카는 지금 완전히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얼헤임도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풀영상만 올리도록 할게요. 멤버십 공개로. 이것도 공지에 껴서 말씀해주세요. 다 까먹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어놔요. 이런 거 얘기해야 된다고. 와우 베이비! 한 번에 몇 개가 청소되는 것입니까? 아주 좋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편집 채널 스타일을 커트라인을 좀 낮추고 싶다. 그게 제일 중점이고요. 이번에도 또 하나 배웠네요. 영상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설레가 배드엔딩 극장이었고 가장 망한 설레가 그거예요. 다섯 글자 이상 말하면 죽는 용사 있잖아요. 그게 진짜 선점을 못한 거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 그러니까 이미 볼 사람들 다 봐버린 거야 그걸. 그걸 아무리 열심히 편집하고 멋지고 재미있는 썸네일로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선점을 못하니까 조회수가 개판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채널의 영상을 다 챙겨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봤어요. 그 조회수가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어서. 근데 거기에서 또 최근에 걱정인 게임이 뭐냐면 인스크립션. 아 이게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엔딩 보고 제가 플레이할 때마다 훈수가 진짜 미친듯이 들어오는데 제 거 보겠다고 안 보고 버팅기신 장작분들도 정말 많고 그걸 다 보고도 재미있어서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선점에는 엄청 늦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집념으로 지금 조회수가 10만이 넘었거든요. 제가 10만을 넘으면 2편 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기는 한데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집념으로 조회수를 10만을 올려놨어. 그래서 이거를 계속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빨리빨리 했었어 해가지고 올렸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단물도 다 빠진 영상 컨텐츠. 뭐야 저거. 오씨 깜짝이야. 괴물인 줄 알았네. 지금 보니까 비계가 엄청 높네요. 이번에 인스크립션 2가 아마 올라갈 건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인스크립션은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2가 컨텐츠 고민이 정말 많아요. 게임 스트리머는 진짜 많잖아요. 이제 유튜버분들이 완전 레드오션.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결단을 좀 내려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 돈스타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돈스타브는 제가 중도하차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합방이 계속 무산이 되다 보니까 어영부영 끝나버렸어요. 돈스타브는 아 진짜 조회수도 잘 나오고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좀 가아가 방송도 그만두고 하는 바람에 애매해져서 부르기가. 그리고 정작 하는 사람들이 그 얼간이 두 분과 바하가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더라고요, 돈스타브를. 그래서 제가 또 막 더 하자고 하기도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재밌어야 되는데. 아,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바하가 지금 롤 스트리머로 다시 전향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돈스타브는 좀 새로 찍을까 합니다. 아, 돈스타브는 그냥 확실히 조회수도 잘 나오고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멤버를 여러 명이서 장기 콘텐츠 찍으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다면은 얼간이 저랑 다곤이 농기형 이렇게만 하거나 아니면 매드애터랑 단둘이 찍는 콘텐츠 이렇게 장기 콘텐츠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겪어보고 시행착오 해봐야 아는 것들이죠. 그죠? 이제 알았으니까 가능하면은 시작한 작품은 끝을 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좀 제 채널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으야. 아 근데 우리 진짜 이거 다 닦을 수는 있는 거야? 왜 아무리 닦아도 끝이 안 보이지? 아니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된다고? 아니 여기 틈 사이는 어떻게 닦으라는 거야?
아이 묻혔네 진짜. 야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야 멀티 만만세다 진짜. 아 나 이거 혼자 닦았으면 울었어. 아 요즘 파워워시 혼자 하는 거 너무 힘에 붙여가지고 손이 잘 안 갔었거든요 솔직히. 와우 역시 갓겜은 다르구먼. 점프를 해 이 새. 시급은 비세라보다 안 빡세기 때문에 절반입니다. 안 올림해서 16원에 드릴게요. 너 왜 딸꾹질이 나오냐? 너 회전목마 작동하냐고? 작동 버튼이 없어졌네. 저거 저번에 내가 다 닦았던 건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회전목마 편도 아직 업로드 안 한 거 알아? 미쳤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찍었어. 근데 이게 아 이건 진짜 빨리 올려야겠다 하면 이제 편집을 먼저 맡기잖아요. 그럼 시간 순서별로 올려야 되는 건데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지금 파워워시는 거의 두 달 정도 전에 찍었던 것들이 아직 영상이 안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고 다른 최근에 찍은 신작들은 막 빨리 올려야지 이러면서 올린 거란 말이야.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해. 파워워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독점이니까 좀 천천히 올려도 되겠지 하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하우스 플리퍼도 마찬가지고. 좀 이제 빨리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돼요 제가. 시스템을. 그리고 막 플레임님 이 게임 해줘요 이 게임 해줘요 하는데 이미 다 했어. 이미 다 했는데 내가 이제 유튜브에 못 올리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나 했다고 이놈아. 나 했다고. 말도 못하고. 아 나 모가지가 너무 아픈데. 뭐야? 왜? 왜 밀어 임마 왜? 나 배고파. 아 나 진짜 배고파. 나 먹을 거 갖고 올래. A few inches later. 여러분 저 사고 쳤어요. 뭐 쏘는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화장실에 휴지를 다 써가지고 휴지를 벽장에 놓는 과정에 뭐 했겠니? 변기에 빠뜨렸어요. 아 두루마리 휴지 완전 새거 하나를! 전 그래서 항상 커버를 닫고 꺼내요. 그래 내가 히쁨이한테 아니 히쁨이 아직 안 자더라. 그래서 히쁨이한테 야 빠뜨렸어 하니까 야 이 병신아 그걸 닫고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소리 질렀어.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이 지금 쪽갈비인데 먹기 시작하면은 게임을 못하잖아. 손 써서 먹는 건데. 아이 청소 다 하고 먹을 수밖에 없겠네. 아 근데 쪽갈비 옆에다가 두고 이렇게 청소하니까 진짜 고문이다 이거. 와 맛있는 냄새 오짐. 물티슈 가져와서 한 입 하자고? 아 지금 위생장갑 껴놨거든요. 그래서 뭐 닦기도 애매해요. 야 위생장갑을 지금 끼고 있어. 끼고 컨트롤 중이야. 비위생장갑. 키보드에 세균 많아요. 야 그 정도 먹는다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위산의 힘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너무 위생적인 것만 따져도 안 돼 사람이. 야 그래도 97%다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솔그레시가 위에 있는데 내가 이거 들면 어떻게 돼요? 오 안 들어진다. 야 돈 짝짝 들어온다. 야! 아이 방금 이 소리 내니까 또 히쁨이가 등짝 때리러 오는 그 상상했어. 야! 야! 근데 그 장면 너무 귀엽지 않네 우리 히쁨이.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힘내자. 태블릿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층 패널, 3층 패널, 계단, 미끄럼틀 프레임, 난간, 빗대. 졸라 많네 진짜. 아, 위에를 닦아야 되는구나. 아씨.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창틀 남았어요, 창틀. 창틀은 아마 위쪽에 있지 않을까요? 창이 없잖아요, 이거 애초에. 오케이, 끝! 축하드립니다.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뭐, 미친놈아, 빡쳐 먹어. 와 둘이 진짜 열심히 청소했다. 와 영상도 엄청 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제 제트기. 자 일단은 돈이 모였기 때문에 드디어
프라임 비스타 프로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오, 마마메야 베베. 어, 문제가 생겼어요. 완전 좋은 총이지만 짝대기가 없다는 거. 짝대기 이제 필수거든요. 짝대기를 얼마 주고 살 수 있나 봅시다. 어, 다 비싸, 다 비싸. 미쳤어. 너무 비싸. 제정신이야. 터보 노즐 $180. 숏 확장기 300. 비누 노즐 900. 엑스트라 롱 확장기 1200. 다 맞추려면은 다시 $5000 정도를 다시 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오, 약간 레이저 빔 같은 소리 나. 이것도 진짜 센수함 느낌인데. 이거 봐. 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이걸로 바꾸면은? 어, 소리가 약간 더 굵어졌어, 확실하게. 와, 어, 야, 이거, 아유, 다음 스테이지를 바로 가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끊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게임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